everyone. I'm your reading buddy, Siri. 시시시를 뿌리고 또또 물을 주었죠.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이 노래가 떠오르는데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하루하루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자연의 신비로움이 느껴지는데요. 자, 이 씨앗이 무럭무럭 다 자라나면 무엇이 될까요? 오늘 읽을 책의 내용도 정말 기대되죠? 자, 그럼 어서 책 읽기를 도와줄 단어들 먼저 배워볼까요? 나와라, words! 오늘은 seeds, 씨앗에 관해 알아보기로 해요. 씨앗은 식물의 성장 주기의 여러 단계 중 한 부분입니다. 전체 중에 어떤 한 부분, part. 식물은 작은 씨앗에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여러 개의 씨앗은 seeds. 이 씨앗은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는데요. 따뜻함, 온기, warmth. 또 씨앗은 여러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죠. 바람이 불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답니다. 불다, blow. 어떤 씨앗은 특별한 낙하산이 있어서 공중에 떠다닐 수 있는데요. 낙하산, parachute. 또 어떤 씨앗은 특별한 날개가 있어서 공중에 쉽게 뜰 수도 있어요. 뜨다, float. 그럼 우리 배운 단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part. seeds. warmth. blow. parachute. float. 이렇게 중요한 단어들도 배웠으니 이제는 함께 책을 읽어봐야죠. Let's read the book. 오늘 함께 읽을 책입니다. Seeds, 씨앗에 관한 내용인가 봐요. Seeds by May Nelson. May Nelson 작가님께서 써주신 책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귀여운 친구가 한 명 보이는데요. What is she doing? 무엇을 하고 있나요? 민들레 꽃씨를 후 하고 불고 있죠. She is blowing seeds. 봄에 민들레 꽃씨를 후 하고 불면서 씨앗아 멀리멀리 날아가렴 하고 생각했던 게 저도 기억이 나네요. 오늘 책 함께 읽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씨앗에 대해 좀 더 알아보기로 해요. Let's start reading. When you go to the next page, you will see contents. 그 다음 페이지에는 contents가 보일 텐데요. 이 contents는 책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먼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Seeds, 먼저 씨앗에 대해 살펴본 후에 wind and seeds, 바람과 관련된 내용, birds and seeds, 새와 관련된 내용, animals and seeds, 동물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water and seeds, 물과 씨앗의 이야기, people and seeds, 사람들과 씨앗에 관련한 이야기, 그리고 Johnny Appleseed라고 하는 재미있는 내용도 있고요. Grow your name, 여러분의 이름을 자라나게 해보세요 와 같은 재미있는 내용들이 아주 가득한 것 같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크게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한 페이지씩 읽어보면서 내용 이해해볼까요? Let's turn to the next page.
와우,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해바라기네요. 소녀가 해바라기가 잘 자랄 수 있게 이렇게 물을 주고 있어요. She is planting the plants. 아랫부분을 보니까 씨앗이 자라나서 점점 해바라기로 변하는 모습 보이시죠? 아, 소녀는 seed, 씨앗부터 plant, 식물이 될 때까지 이렇게 물을 주면서 열심히 해바라기를 가꾸었군요. 또 아래쪽을 보니까 oh, there are many kinds of seeds. 다양한 생김새가 있는 씨앗들이 보이는데 무슨 씨앗들일까? 우리 책 읽으면서 함께 살펴봐요. Seeds, 씨앗. A seed is part of a plant's life cycle. 자, 이 씨앗은요, is part of 어떠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a plant's life cycle, 식물의 성장 주기의 한 부분입니다. 자, 성장 주기라는 단어는요,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그림 살펴보면서 같이 보기로 해요. Seeds come from plants. 자, 이 씨앗들은 come from 어디서부터 오는데 어디서부터 올까요? Plants, 식물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When they have water and warmth, they can grow into new plants. 이 문장 조금 긴데 선생님이랑 한 단어씩 짚어가면서 살펴보기로 해요. When, 뭐뭐 할 때죠. 뭐뭐 할 때 they have water. 자, 여기 they는 누구예요? 여기 앞에 나온 seed가 되겠죠. 씨앗들이 have water, 물과 온기가 있으면 물과 온기가 있을 때 그들은, 자, 여기에 있는 그들은요? 그렇죠. 씨앗이 되겠죠. 씨앗들은 can grow,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라나서 무엇이 될까? grow into new plants. 새로운 식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did you know?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씨앗에 대한 재미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Some seeds are good to eat. Some seeds. 어떤 씨앗들은요, are good, 좋대요. 뭐 하는 게 좋을까? To eat, 먹을 수 있다, 먹기에 좋다 라는 뜻이죠. 어떤 씨앗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봐요. Sunflower seeds, 해바라기 씨앗이네요. 우리 스낵으로도 자주 먹죠. 두 번째는 sesame seeds, 우리 참기름도 만들죠. 참깨에도 보이고 pumpkin seeds, 호박 씨앗도 보이네요. 미국에서는 이 호박 씨를 오븐에 구워서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Plant Life Cycle, 식물의 성장 주기 자세히 살펴보기로 해요. The life of a sunflower. Sunflower, 해바라기의 일생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군요. 처음부터, seed부터 살펴볼까요? Sunflower seeds, 해바라기 씨앗이 보이네요. 씨앗이 자라나면 무엇이 될까? seedling, 새싹 혹은 묘목이 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점점 자라나게 되면 plant with flower, 꽃이 있는 식물로 자라나게 됩니다. 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자라난 해바라기 안에는 또 작은 뭐가 있어요? seed, 씨앗들이 있죠. 그래서 이 씨앗을 다시 심으면 무엇이 될까요? seedling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plant가 되겠죠. 이렇게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순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life cycle, 성장 주기라고 얘기해요. 왜 이제 cyc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순환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 여러분이 잘 알겠죠? Let's go to the next page. 자, 우리 친구를 보니까요. 소년이 하고 민들레를 불고 있네요. The boy is blowing dandelion seeds. 민들레 씨앗이 여기 동동동동 하고 떠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Look at the floating dandelion seeds. 자, 아래를 보니까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씨앗도 보이는데 they look very special. 날개 같기도 하고 옷 같기도 한데 are they wings or clothes?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왼쪽 편에는 또 맛있는 견과류들, nuts도 보이네요. 자, 그럼 한 문장씩 읽어보면서 씨앗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Wind and seeds, 바람과 씨앗들.
seeds get to new places in many ways. 자, 이 씨앗들은요, get to 어디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고요? New places. 새로운 장소로 가게 되는데 어떤 방식을 이용하냐면 in many ways.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장소로 간다고 하네요. Sometimes the wind blows them. 가끔 바람이요, 후 하고 날려보낸대요. them 누굴까요? 여기 나왔던 seeds겠죠. 씨앗들을 후 하고 날려보내게 됩니다. Some seeds have little parachute to help them float. 자, 이 문장 조금 긴데 한 단어씩 살펴봐요. 어떤 씨앗들은요,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Little parachute. 자, 작은 낙하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 이걸 가지고 있을까요? To help them float. 씨앗들이 동동 뜨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작은 낙하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Some seeds have wings. 그리고 어떠한 씨앗들은 have 가지고 있는데 또 뭘 가지고 있어요? 특별하게 wings, 날개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그림 살펴보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자, 아래 부분에 보니까요. Did you know?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이 파트 한 번 더 나왔네요. Nearly all nuts are seeds. Nearly, 거의 모든 견과류들은요, 씨앗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선생님은 견과류가 열매인 줄 알았는데 씨앗이었군요. 자, 그림 한번 살펴볼까요? Walnuts, 고소한 호두도 보이고요. Hazelnuts, 향기가 좋은 헤이즐넛도 보이고 마카데미아 넛츠, 마카다미아 넛츠, 하와이에서 많이 나는 마카다미아 넛츠도 보이는군요. 자, 여기 보니까 동동동동 떠있는 floating dandelion seeds 보이시죠? 우리 친구가 하고 바람을 불어넣었더니 씨앗들이 동동동동 떨어뜨리지 않고 공기 중에 이렇게 떠있어요. 자, 여기 하얀 부분 보면요, 특별한 부분인데 씨앗이 바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공기 중에서 이렇게 돌 수 있게 도와주는 특별한 기관이랍니다. 자, 이 부분을 이용해서 먼 곳으로 날아갈 수 있겠죠. 자, 아래 부분에 보니까 seeds with wings, 날개가 달린 특별한 씨앗도 보이는데 이 날개 부분을 이용해서 이 씨앗도 마찬가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람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정말 신기한 씨앗들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책 같이 읽어봤어요. 한 문장씩 살펴보니까 어렵지 않았죠?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로 읽어보는 시간이에요. 함께 살펴본 책 내용 잘 생각하면서 워더민 선생님 음성을 따라 한 줄씩 읽어보세요. Read aloud. Listen to the story and read aloud. Seeds. A seed is part of a plant's life cycle. Seeds come from plants. When they have water and warmth, they can grow into new plants. Did you know? Some seeds are good to eat. Sunflower seeds. Sesame seeds. Pumpkin seeds. The life of a sunflower. Sunflower seed. Seedling. Plant with flower. Seeds. Wind and seeds.
Let's get to new places in many ways. Sometimes the wind blows them. Some seeds have little parachutes to help them float. Some seeds have wings. Did you know? Nearly all nuts are seeds. Walnuts, hazelnuts, macadamia nuts, floating dandelion seeds, seeds with wings.친구들, 큰 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니까 내용이 쏙쏙 잘 이해되죠? 그럼 오늘 함께한 내용 빠르게 체크해 볼까요? 화면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책 속에 그림과 함께 빈칸이 있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친구들은 그림을 잘 보고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주면 됩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s and fill in the blanks. Question number one. A seed is part of a plant's 씨앗은 식물의 성장 주기의 한 부분이었죠. 어떤 단계가 계속 반복되는 순환, 성장 주기에 해당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life cycle. A seed is part of a plant's life cycle. Question number two. Seeds come from this. 씨앗은 꽃이 있는 식물에서부터 나왔던 것,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3, 2, 1, plant. Seeds come from plants. Question number 3. Sometimes the wind, the seeds. 가끔 바람이 이 씨앗들을 날려보내는데요. 날리다, 바람이 불다 라는 단어 기억하시나요? 정답은요, 3, 2, 1, blows. Sometimes the wind blows the seeds. 우와, 우리 친구들 퀵체크도 멋지게 잘 마무리했네요. Good job! Excellent!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잘 해줬어요. 오늘 씨앗에 대해 배운 두 가지 내용 기억하나요? First, a seed is part of a plant's life cycle. 씨앗은 식물의 성장 과정의 한 부분이고 Second, seeds get to new places in many ways. 씨앗이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곳에 갈 수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죠? 바람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혹은 낙하산 혹은 날개를 이용해서 날 수도 있었답니다. Great! 이 내용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딩 함께해요. See you!